안녕하세요. 정환입니다. 새해가 왔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좀 고민을 하시고 또한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HDC 그룹입니다. HDC 그룹, 지주사와 현대산업개발이죠.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은 하고, 이런 어떤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어떤 이런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어요. 뭐 예기치 못했던 이런 뭐 외벽이 무너져 내린다거나 또는 어떤 제품이 과거에 뭐 삼성전자의 노트 7뭐 이런 폭발이 있었다거나, 어떤 SK 뭐 어디 하이닉스 공장이 불났다거나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피해 가면은 물론 좋겠지만 뭐 새해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도 그렇고 뭐 LG 생활 건강의 그런 주가 폭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언제든지 될수 있다. 멀쩡한 기업이 폭락을 맞을 수도 있고요. 물론 고밸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의견이 나눠지겠지만 HDC 그룹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싼 기업이었거든요. 저평가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인데 거기서 그런 또 악재가 원래 뭔가 악재는 한 번에 또 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이런 굴곡이 있어요. 물론 HDC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HDC 묶어서 HDC라든지 HDC 현대산업개발, HDC 뭐 EP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걱정이 굉장히 많을 텐데,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상장 폐지는 거의 뭐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고요. 물론 뭐 어떤 여러 가지 앞으로의 어떤 이슈들이 나올 거지만. 물론 생존자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고요.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 투자자분들은, 비중 관리를 적절히 했다면 오히려, 조금 더 비중이 작다면 더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면. 기본 자산 가치가 그 HDC라는 그 재무제표를 보면 자산 가치 대비 굉장히 이 종목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또는 설명이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을 정도의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HDC만 그런 게 아니라 몇몇 기업들이 또 많이 있죠. 그래서 자산의 가치에 가치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이런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점점 잦아들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회사의 또 대응 능력이라든지 를 봤을 때는 저는 좀 기다릴 필요성이 있다. 비중이 뭐 15%까지 이렇게 이상 채워주신 분들은 물을 물타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저는 좀 부담스럽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중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요. 이미 물려 있으신 분들 들고 가고 비중이 작다면 뭐5% 이하다 그러면은 좀더 비중을 좀 이렇게 채워나가면서 단가를 낮춰서 나중에 재가치 평가가 됐을 때좀 이렇게 빠져나오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손절은 글쎄요. 손절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 상황 스타일인데 다들 각자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존중하고요. 근데 저라면은 손절은 안할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 샀지만 그런 상황이 예상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좀 이렇게 하고 하는 거라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좀 힘내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또 내가 뭐 HDC를 안 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뭐 회사가 옛날부터 부실 시공이 많았다든지 이런 거는 후견지명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의미하는 거고요. 마치 승부차기를 하는데 왼쪽에다 찼더니
골키퍼가 막았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다. 차라.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사실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물론 공사가 회사 측에서 잘못한 부분은 그거는 맞습니다. 일어나선 안 될 일이었죠, 사실. 그런 부분이고요. 이럴수록 우리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분산 투자에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산 투자해야 되고요. 어떤 한 종목으로 이렇게 승부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자칫 잘못하면 곱하기 0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결과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욕심은 내려놓고 탐욕을 멀리하면서 내공을 쌓으면서 멘탈 관리하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HDC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미 과거 NC소프트처럼 물려있으신 분들은 좀 들고 가보시고 한 3-4년 이상 보시고 간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의 회복은 되지 않겠느냐, 또 완전한 회복도 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제 HDC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따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저도 항상 겸손해야 되겠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행복한 일들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